함께 더불어 승리 파이팅. 컨트롤 타워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황대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지금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뭐 언젠가는 합칠 거로 다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열린민주당 처음에 창당할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합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다만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은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지난달 중순이에요.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통합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한 달 만이죠. 그러니까 네. 어제 다시 송 대표가 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이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 그건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대표 선에서는 꾸준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발표가 좀 갑작스러울 뿐이지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월 31일에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 대선은 박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진보 대통합을 언급을 하면서 특히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어쩐 뭐 외연 확장 이런 네.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동교동계 원로들을 윤석열 후보가 만난다든지 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왜 오랜만이시네요. 네, 송영길 대표로부터 먼저 합당 제안을 받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당 제안이 나온 배경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간에 이제 합당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예. 공식 제안이 없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 지켜보니까 물밑 접촉이 쭉 있어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만나신 거예요?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만난 것도 아니고요. 어제도 네. 전화 통화를 한 거고요. 대표님하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된 그 대선 과정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뭔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주 흔쾌히 응하시는 거죠? 네? 대표님 입장에서 아주 흔쾌히 응하시는 거죠? 아, 논의를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고 네네. 당연히 흔쾌히 응할 일이죠. 네.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열린민주당의 강성 친문 이미지 때문에 네. 중도 확장성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 기사가 네.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워낙 영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언론인들이 지나치게 앞서가시고 또 많은 해석을 덧붙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니까 협의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은 모두 다 이 민주개혁 진영이 어떻게 더 큰 하나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과거로 퇴행하고자 하는 세력이 지금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점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그 하나씩 그 협의해 나갈 일을 미리 전제해가지고 본인들의 관점에서 뭐 확장성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에 분석하셔도 늦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협상이라는 건 뭔가 이제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받을 거리가 뭐 있습니까? 적절한 표현이 사실은 이제 협상밖에 없어서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당사에서 당대당 무슨 협상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과거처럼 어떤 지분 나누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열린민주당이 그동안 표방한 해온 가치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또 민주개혁 진행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당 이후에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열린민주당 그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뭐 너무 좀 가정이 많이 앞서는 일이라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지금 합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당의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불법입니다 그게. 네네. 자체로. 근데 합당이 된다면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한 후보를 중심으로 그 지원하고 뭉쳐야 되겠죠. 네. 예. 그 합당 이후에 그 민주당의 당명까지 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거는 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논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라는 민주당 측의 입장이 전해진 걸로 듣고 있고요. 그건 이제 차차 논의에 가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최강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김준일 대표님. 네. 아, 그건 좀 팩트 체크 좀 제대로 하시지 그랬어요. 물밑 접촉은 아닌가 보네요. 물밑 접촉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원하는 분들.